저 작전도 이제 머리에 넣어야죠. 맞습니다. 아, 저 그리고 1층에 3번이 폭탄이 있고 2층에 2번에 폭탄이 있고 저희 옥상에 이쪽 사다리가 옥상과 연결되는 거죠. 그 여기 폭탄 1번. 아, 지금 뭐 하늘을 찌르죠, 사기가. 계속 이어왔으니까요. UDT는 또 데스매치도 한 번도 안 겪었잖아요. 예. 건물 외곽 옥상에 대한 그런 사주 경계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뭐 아예 건물을 이렇게 컨투어링 해가지고. 우리가 또 자주 하는 그런 훈련 같은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자신 있다, 우승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깔끔하게 이기자. 깔끔하게. 할 자신 있잖아요. 우리 맨날 하던 때들인데. 저희 맨날 하던 말처럼 훈련한 대로 뭐 하면은 이 미션도 어려운 미션 아니기 때문에. 자, 자, 어차피 우승은! 자, 어차피 우승은! 여제! 여제! 어우유, 어우유. 아, 여유 있습니다. 회안을 통해서 침투하나 봐요. 이 사람들이 변수라니까, 이번에. 총 잡는 것보다 다르네. 특수부대 출신의 대항군을 상대해야 되고 제한 시간 내에 폭탄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아, 너무 신경 쓰게 많네요. 복합 미션이 아니라 복잡 미션이네요. 예, 예, 이거. 아, 해안부터. 자, 해안에서부터 침투. 아, 포인트맨이 권오제네요. 이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부비트랩이나 특수부대 대항군 있을지 모르니까. 자, 황금 패치가 빛나고 있습니다. UDT! 언더워터 데몰리션 팀 UDT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UDT에서 배운 대로만 한다면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겠다. 아, 충분히 저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 오히려 더 자신이 있다. 우승할 수 있겠다. 그렇죠. 여기선 특전사보다만 잘하면 우승이죠, 이제.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 특수부대가 UDT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2연속 UDT가 과연. 창고. 자, 저 창고에 폭탄이 있어요. 권오지 대원이랑 구민철 대원은 CQC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1번 포인트맨 권오지 대원, 구민철 대원, 3번 김명재 대원, 제가 이제 4번에서 후방 경계를 이제 맡는 그런 역할을 했죠. 헤이, 방향, 방향! 창고에서 이제, 오! 오, 저 먼 거리에서. 바로 자세를 낮췄죠. 권오제 뭐. 예. 네. 저. 자, 내부에서 지금 이제. 이분이. 특수부대 출신이 있어. 최정의 특수부대 출신의 대항군에게 총상을 입을 시 페널티를 받습니다. 대항군 보스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제.